어느 우리 집 전신 메뉴는요, 고등어 자반 구이 녹말에다 지금 입혀가지고 지금 굽는 중이에요. 전어와 고등어 녹말 고등어 자반 구이예요. 자반 고등어를 좀 짭짤한 것을 물에 씻어서 한 다음에 녹말가루 살짝 입혀서 이렇게 구워내면 바삭하니 맛있어요. 오늘 점심에는 밥에 물 말아가지고 미역국도 있으니까 미역국에 당 미역국이 있기 때문에 당 미역국 한 손 끓여놓은 게 있어서 당 미역국 말아가지고 자반 녹말가루를 이렇게 감자 전분가루 입혀서 이렇게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가지고 국에다 말아서 이제 먹으면은 맛있게 해서 짜지 않도록 우리는 싱겁게 물에다 담궈서 소금 다 빼요. 전어도 맛있네요. 오랜만에 다시 먹으니까 맛있어요. 저기 고기보다 생선을 많이 먹으면은 등푸른 생선이 특히 좋죠. 오메가3도 풍부하고 전어라든지 짜지 않게 푸짐하게 우리는 먹어요.